철도시설공단이 최근 무허가 영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원주 레일바이크의 임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시의 용지 변경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원주 레일바이크만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철도시설공단이 원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구양동역과 동화역 사이 폐선 부지에 대한 레일바이크 사업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원주시는 유원시설의 경우 상업지역과 유원지, 공원시설과 관광지 등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선 보전관리 지역인 폐선부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레일바이크 임대 사업을 추진해 이듬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계약 한 달 뒤에 토지 사용 허가서를 발부했고 동시에 한 달에 1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는 입찰 과정에서 용지 변경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용지 변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개장하고 난 다음서부터 임대료를 내는 데 비해서 여기는 사용 허가 일로부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계약 당시 인허가는 사업자가 받도록 명시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입찰 공고 시에 낙찰자는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절차를 득회한다고 명시를 했고 원주시의 용도 변경 요청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철도시설공단은 임대료 받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원주레일바이크 인근 주민들은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대 같은 경우는 매 수십 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도 여지껏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오픈한 지 두 달도 안 되는 원주레일바이크만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들쑤신다는 거는 한쪽으로서 외압을 받더지. 강원지방경찰청은 용지 변경 없이 사업 허가를 받은 춘천 레일바이크에 대해 관련 서류를 검토했지만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